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직지사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지 문화 모퇴길과 직지 문화 모퇴길, 그 다음에 직지사 이 부분에 근처에 있는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사 주변에 먹거리 마을촌이 있습니다. 그 마을촌 중에 수제 돈가스로 유명한 체리파파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파파는 수제 전문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흑돼지와 생등심, 안심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오픈해서 재료 소진시까지만 영업을 한다 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휴무입니다.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내고야 라이브 오늘 살다가 리포터가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인테리어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시 보시면 소품 같은 것이 아주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니바가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다양한 분위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심이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야, 안심 스테이크인데 아주 돈가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사근 바삭바삭한 게 겉과 속 촉촉하죠? 속이 촉촉한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말씀이 등심과 안심 중에 생고기만 가지고 만드신다 하니까 훨씬 더 맛이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 김천 주변에서 돈가스를 먹어봤지만 이곳과 같이 깔끔한 이런 맛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리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체리 농장하고 아, 체리 농장으로 해서 이런 소스를 아. 전부 다 체리를 해서 소스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남태하고 틀려요. 예예.
있으면 이런 소스가 다 단맛 들어가는 거는 샐러드고 뭐고 예예. 제가 체리 가수원을 하고 있어서 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예예. 농사지면서 사장님께서 직접 체리 농장을 하시면서 재배한 체리를 가지고 소스를 직접 만드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오셔서 이 맛을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돈가스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비빔면입니다. 느끼함을 약간 제거할 수 있는 비빔면을 먹으면 속이 더 편하다 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스를 만드셨다는데 맛이 어때요? 아, 일반 비빔면보다 훨씬 낫네요. 깔끔해요. 안심 돈가스와 등심 돈가스를 다 먹은 모습입니다. 소스를 드시고 이 비빔국수를 함께 하면 훨씬 더 속이 편할 뿐만 아니라 드셔보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 기계를 지금 제가 만들고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정조 관련돼서 지금 뭐 해특주하는 이렇게 좀 지금 기계를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좀 해달라고. 급빵에도 그럼 치즈 들어가요? 식용빵 네, 치즈, 그렇죠. 치즈도 들어가고 이제 뭐 슈크림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체리 소스를 해서 제가 이제 빵 자체 빵도 좀 틀리죠 이제 제 레시피 가지고 빵도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쌀로 만들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우리나라 쌀로 만든 나는 이제 우리나라 쌀 중에 또 흑미 가지고 아 흑미를 예, 예. 빵 색깔도 좀 틀리고 흑미를 사용해서 슈크림 같은 것도 이제 체리를 이용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그 사장님께서는 직접 빵을 만드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또한 다음 빵이 나올 때쯤 저희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맛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익은 모습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또 10억. 그래서 안을 반대로 보여드리면 예. 딱 10억입니다. 체리파파 행운은행 10억 당첨입니다.